란주 작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. 네. 제가 산티아고 갔다 왔잖아요. 네, 맞아요. 거기서 진짜 변했어요. 아, 왜? 왜 변했어요? 제가 걸으면서 진짜 반성을 하면서 명수 오빠 생각나가지고. 왜요? 왜요? 아, 제가 그냥 프로그램을 조금 여유롭게 해도 되는데 그때는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명수 오빠가 맨날 저한테 칭찬 좀 해달라고 자기한테 그래야 자기가 들어가면 힘이 생기고 내가 맨날 힘들다 그러면 저도 힘들고 다 힘든데 오빠만 힘든 거 아닌데 지금 여기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맨날 그래요. 이 얘기 자주 들었어요. 네. 아, 진짜 오빠, 맨날, 오빠만 힘든 거 아니에요. 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. 네. 지금 막 그런 근데 말을 그때 했었는데 좀, 그때 좀 칭찬 좀 할 걸. 아, 그냥 그때 아, 오빠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좀 할 걸. 예전엔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돌려서 하네요. 아, 진짜 산티아고 갔다 왔어요. 네. 진짜 산티아고 가서 많이 달라졌네. 네. 그 산티아고를 첫날, 둘째 날 한참 길을 걷는데 사람들을 만났거든요. 근데 무도 끝나자마자 이제 왔던 사람들이어서 아, 무도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. 제가 작가인지는 모르는데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거를 조금 즐기면서 할 걸. 아, 내가 왜 그거를 하나도 누리지 못했지?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. 란주 작가가 또 이력 중에 특이한 게 이명한 PD님, 지금 본부장님이죠. 그리고 나영석 PD, 신원호 PD, 김태호 PD야 모두 일해본다. 4대 처형가 처형가.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한번 좀 살짝 얘기를 한다면. 아니, 저는 이런 질문들을 봤는데 그 특징은 잘 모르겠고 그냥 공통점. 뭐예요 공통점은?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의견 충돌 있을 때 그걸 계속 듣고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다 진짜로 듣는 거예요. 오.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본인 스스로가 또 좀 약간 체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? 그게 아까 똑같은 거예요. 심 PD님, 이명화 PD님, 나 PD님, 태호 PD님의 특징에 이제 재석 오빠도 똑같은 거죠. 잘 듣고. 네. 그게 아쉬운 건 뭐 없습니까? 오빠 얘기를 다 들어주시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저 제 얘기 말고요. 아, 오빠 얘기도 다 들어주시고. 오늘 안주 작가가 그냥 딱딱 100을 짚어요. 네네네. 뭐 아쉬운 점은 없다는 거죠. 아니 그냥 이, 이거를 오빠 아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다던가 뭐. 아니 이런 거 오빠 이렇게 들어야지. 아 이런 거. 오빠도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있어. 안 듣고. 나 사실 지금 두 분이 아까부터 한 얘기가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데 이런 걸 보면서 반성하고 배워야 되는 거 내가 산티아고 갔다 오면서 그걸 배웠고 산티아고 가야겠구나. 아, 많이 배웁니다.